기획하면서 저희는 이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적이잖아요. 지역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고.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일럿도 했지만 돼지고기 엿은 이제 뭐 제주도 음식이고 홍어는 뭐 나주 음식이고 이런 식으로 지방 곳곳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대중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관광지로서의 그 지방의 모습도 보여주면 지역 경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. 그런 음식들을 뭘로 묶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다 팔도에서 이제 그런 음식들이 다 진상이 돼서 왕의 수라로 드셨잖아요. 네.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한식들이 사실 옛날부터 왕이 이제 뭐 수라를 먹었던 귀한 음식들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평소에 흔히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다음 질문 하시죠.